일단 여러분들 뭐 어떻게 중요한 더 이제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서 리뷰 좀 보자. 괜찮다. 아, 새로고시 한번 또 또 올라왔을 것 올라왔어? 같은데? 내가 볼 땐? 52개였거든? 현재 평점 5점이면 유지 중. 와 레전드. 진짜 5점 유지 와, 중. 이거 진짜 이거 레전드인데요. 협곡에서 와드 박 던져 없던 시맥이 와드 박아놓은 유일한 곳. 레전드네. 2년 동안 계산 먹어도 안 찔려요. 맛집 추천합니다. 김대호 감독님 인증 10점 만점 8점 5점. 이곳이 그 탑신병자 김대호도 다 버리고 로밍을 달려가게 만들었다는 전설의 장업진입니다. 시맥, 당신은 이런 맛집을 혼자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?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. 대박났네 여기. 답도 로밍 가는 그곳 리엔즈 8.5점과 동일한 셋째 장업진. 와 레전드네. 아 존나 웃기네 이거. 와 여기는 지금 무슨 생각 들고 있을까? 여기는 뭔지 몰라. 슈브이맥스가 뭐야? 리엔즈가 뭐야? 탑이 뭔데? 저 큐트도 뭐야? 먹고 간 맛집. 탑진병자라면 꼭 들려야 되는 맛집. 혼자 혼자 왔다. 방출 당했다 모를 것만. 아니 좀 마음 아픈데 이거? 아 이거 마음 아픈데? 아 이거 좀 마음 아픈데? 너무 웃기다. 아니 아, 이거 좀 마음 아프다. 어 아 이거 좀 마음 아픈데. 모호가 반한 맛집 셋째 장의 맛 시부이스님이 학살 중입니다. 몇 마리 잡아먹은 거야 2년이면. 그러네. 아침마다 먹었대. 아, 그러네. 아침마다 혼자 100마리는 잡아먹었어. 그러니까, 진짜로 리얼.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놓으십시오. 이거 괜찮다. 시맥이 급천한 맛집. 여기 대박난다. 진짜 맞다. 장어 좀 그만 먹어요 시부이맥스. 이거 누구 대사인데 그거? 그거 그 끌때면 스킬 좀 맞추지 마요. 그러니까. 그거 외국도 있는데? 외국인 뭐야? 시부이맥스 brought me here. LOL. 와 아 존나 웃기네. 여기 대박났네. 아 여기 완전 대박났네 진짜. 아 장난이네. 계속 올라올 것 같아. 이 맛집 이제 저희가 사왔으니까 한번 네, 여러분들 이거를 가져왔어요.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. 모르는 분들 있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따가. 설명 한번 해줘. 네, 한번 해드릴게요.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쩌다 왔는지 딱 준비하면은 제가 설명 한번 깔끔하게 해드릴게요. 내가 일단 설명충으로 앞에 설명을 잠깐 해줄게. 아 그 가게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도 설명해줘. 청결도 이런 거 진짜로. 진짜 가게 스폰 아니에요. 네, 가게 스폰 아니고요. 그냥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스폰 이런 거 아닙니다. 아시아는 알잖아요. 알죠? 시슐랭 제1화예요. 시슐랭 제1화. 시맥이 선정한 그 2년 동안 먹었던 맛집. 네. 좀만 기다리시면은 설명 깔끔하게 초반만 좀 해드릴게요. 설명충 좀 극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고 보는 게 좀 더 나을 거야. 아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번 다시 또 듣고 하면 또 다르거든. 뭔지 알죠? 어떠니? 자 안녕하세요. 일단 이 먹방을 왜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뭐 좀 설명충이지만 좀만 들어주세요. 자 일단은 시맥 형이 기사에 그런 이게 보냈어요. 12시 30분까지 원래 회사에서 와라 라고 말을 했어요. 회사에서 야 앞으로는 12시 30분까지 와. 이게 롤드컵 끝나고 그러니까 롤드컵을 지고 나서 아 롤드컵 롤챔스 거기서 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원래는 시맥 형의 루틴이 12시 50분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고 1시에 스크림을 시작하자 이거였어요. 그래서 이 장어 이 일산 풍천 장어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15,000원짜리 장어 정식을 아침마다 먹은 그 장어가 이거예요. 근데 이걸 먹고 항상 12시 40분까지 이제 숙소에 와서 40분에서 50분까지 되겠다 50분에 회의를 하고 스크림을 했어요. 근데 거기서 갑자기 30분까지 오라고 한 거예요. 근데 내가 장어를 먹었어요 40분까지 밖에 갈 수가 없다 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시맥형은 그 뒤로 30분까지 가는데 30분까지 그 이 장어를 또 먹었어요 그동안. 그래서 이 장어의 맛을 한번 보려고 제가 집에서 사들이고 일로 왔습니다. 네, 이 장어가 대체 그러니까 그분도 뭐라고 하신 이 장어. 아 그러니까 네. 장어를 포기하지 않은 거네 끝까지. 그렇죠. 네, 1kg에 65,000원이고 스폰 이런 거 아닙니다. 시맥형이 2년 동안 와도도 박지 않는 그 시맥형이 먹었던 그 장어. 아 부여 설명해줘야지. 네. 시맥형한테 리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10점 맛집에 8.5점을 줬는데 네. 이 장어집에도 8.5점을 줬어. 그렇죠. 동급이라는 거. 그래서 리엔지와 네. 동급이니 장어 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자,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. 리엔지 장어. 네. 이거 리엔지급 장어예요 진짜로. 아 진짜 맛있겠다. 셋째 장. 진짜 맛있겠다. 이런 거 딱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딱 먹으면 남사롭지가 않아 근데 때깔부터가.
원래 이거 못 사 먹는 거지? 원래 일단 처음에는 일단 소스만 한번 봐야지. 아 오케이 오케이. 생으로. 원래 생으로 먹어봐야 돼. 생으로 일단. 어. 오케이 오케이. 맛있네. 맛있는데? 맛있네. 괜찮은데요? 맛있는데요? 2년 반 동안 먹은 이유가 있네. 이게 그리고 제가 봤는데 심액형은 아니 진짜 괜찮아요. 아 진짜 맛있는데? 아 진짜 맛있어요. 점심 시간에 장어 정식을 먹었대요. 15,000원짜리 아침에. 근데 이 장어 어차피 똑같은 장어예요.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. 정식이 15,000원이면 괜찮은 건가? 비싼 거 아니야 원래? 근데 장어니까 좀 비싼 거 아니야? 그건 맞지. 근데 진짜 오늘 일어나서 그냥 썸네하고 잘라했는데 장어 먹방을 하네? 야 근데 갑자기 뭐하다 오게 된 거냐? 아니 갑자기 시청자들이 장어 먹방 안 돼? 그거? 그러니까 먹방도 하는데 응. 이제 또 형도 또 이제 또 응? 몸관리도 하고 또 형 좋은 것도 먹고 그래야지. 아 맞지 맞지 맞지. 어, 근데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오고 그래야지.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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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그래서 또 형 롤통령이잖아. 이군도 생기라는데요? 응? 이군도 생기라는데 이군, 아 이군 알아서 먹어요 저희 집은. 그러니까 아 그럼 저희 집이 형 저희 집은 알아서 먹는 스타일 진짜 배고프면 자기가 먹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차라 챙겨 먹는 스타일이라. 맛있는데 나는 밥이 꼬들밥이네. 밥 안 먹으려면 그러게. 나 장어장 맛있냐? 나 맛있어 보이는데?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이건 내 스타일이야. 어, 나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. 아, 아 이거 내 스타일 아니다. 이건 내 스타일. 야, 뜨아라 이거 너 먹어라 이거 진짜로. 와,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네. 아, 그 옆에 두고 먹어 이렇게. 그 이거 오늘 너 다 먹고 가면 돼 여기 있는 거. 어. 맛있는데 이거? 오, 딱 네 스타일이야 그거. 그래? 아, 근데 네 스타일 같았어. 역시 탑라이너네. 야생마 같은 느낌. 역시 탑라이너야. 야, 그럼 이거는 그리핀 전체가 먹은 거야? 아니면 심액형만 여기를 좋아한 거야? 심액형은 아침마다 먹었고 내가 볼 때는 다른 분들 한 번씩 데려간 거 같아. 근데 아침마다 싸먹으니까 더 맛있다. 싸먹는 게. 근데 프로 숙소들 일산에 거의 많잖아. 거의 다 일산 아니야? 센밥 아프리카도 일산이고 아프리카 그리핀 하나생명 다 일산이네. 진에어 SKT SKT 아닌 데가 없네. 반 좀 넘을걸? 근데 왜 다 일장이야 볼게임은? 그냥 시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별로 모인 것 같아 그냥. 한 명이 약간 스타트 끊어가지고 땅값이 싸서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일산이 땅값이 싸진 않진 않나? 담원은 여의도 쪽. 일산이 땅값이 싼가? 그거 뭐지? 일산 그, 비싸지. 오피스 빌리는 거는 더 싸다고 들었는데? 일산은 비쌀걸요 그래도 여러분들? 아 서울과 비교해서는 싸지. 아, 그건 당연하지. 솔직히 상암에는 못 사잖아 경기장 근처에. 야 근데 하나 정도고 막 그렇게 막 이제 대기업들 들어오면은 막 진짜 그냥 롤박 앞에 종료패도 구할 그 되잖아. 만약에 더 커지고 하면 뭐 구하겠지. 어. 아니 그럼 일산에서 종로가 롤박되잖아. 왔다갔다 얼마나 걸려? 40분. 40분? 차 안 막히면 금방 나야 돼. 너희 버스 대박이었더만. 아 미쳤지. 내 성적도 대박이었지. 아니 뼈 때리네 갑자기. 아 왜? 아 근데 형도 같은 팀이었구나. 아. 상윤이는 진짜 아프리카에서 이제 여러분 열리는 멸망전이나 이런 거 하면 존나 잘할 거야. 왜냐면 진짜 나락전 경험하고 왔잖아. 우리 나락전은 나락전도 아니야.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. 어. 아 근데 형 나 엥 토마토가 서포시야 돼. 아 이번에 하는 거? 어 어떡하냐? 어떻게? 상금 1,000만 원이라던데 그거? 아 근데 우리 팀은 이기라고 짜주질 않았어 애초에. 엥지가 미드고 토마토가 서포시야. 어, 또 재밌겠네. 유튜브 각이나 뽑아. 막 합방해가지고. 그래야겠다. 야, 근데 엥지 미드에 토마토 서포시라고? 어우. 탑트알. 어우. 얘 믿고 가는 거야? 야, 근데 탑원딜 챌린저는 너무 생소한데? 제일 쓰레기 조합이잖아. 그치, 그게 돼? 게임이? 안 돼. 그 이번에 하는 거 뭐 상금 1,000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들어보니까. 1,000만 원, 900만 원. 거의 1,000만 원. 합방해서 뭐 유튜브나 빨아 먹어야지 뭐. 난 상금 빨아야 되는데. 그 너가 근데 어떡하냐 근데 토마토
그건 토마토는 그분은 형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고. 그것도 맞지. 그리고 미드 정글은 알아서 한 맞추는 거고. 나는 뭐 하던 대로 하면 되지. 탑은 살짝 혼자 하는 느낌이잖아. 그죠. 야 상윤아, 우리 지났으니까 그거 좀 얘기해보자. 뭐? 그때 형 어땠어? 뭐 뜰 때? 어. 마지막 판만 잘했지. 마지막 판 쓰레쉬 한 판 잘하고 나머지 다 못했잖아. 형 때문에 졌어. 아, 확실히 맛있다. 확실히 맛있어요? 아 저는 원래 팩충이라. 근데 요즘 좀 잘해졌다? 인정? 아, 좀 잘해졌어요. 맞지? 근데 형이 내가 볼 때 그 대회 하고 나서 좀 더 잘해진 것 같아. 아 그거 맞아, 맞아. 그거 있어. 대회가 아니라 우리랑 뜨고. 어 맞아 맞아 그거 있어 진짜. 뭔가 약간 좀 그 깨달음 얻었어. 어 약간 뭔가 그거 하고 나서부터 좀 잘해졌어. 아 근데 상윤이 우리 집 온 이유 찾았다. 장어 먹방 때문이 아니고 제가 아까 듀오하자 했거든요. 너 듀오하기 싫어서 그냥 사온 거지 이거. 내가 분명히 방송 중인데 전화했더라고. 나한테 내가 듀오하자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. 그러더니 방송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장어 사서 오더라고 우리 집을. 아, 나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. 아 여기서 하려고? 어, 아 키보드 갖고 왔어? 아, 마우스 갖고 왔어. 아 좋네. 깔끔하네. 그러니까. 야 너 지스타 가? 안 가. 지스타 너도 안 가? 안 가. 지스타? 난 그걸 있는지도 몰랐는데. 지스타 가서 뭐해? 지스타 가갖고 나는 그 롤 뭐 대회 같은 거 하나 하고. 그럼 챌린저 언제 찍어? 챌린저 그 지스타 하기 전까지 찍어야지. 언제 가? 나 금요일. 충분해. 금요일? 어 하루에 네, 100점씩 먹을게. 형 몇 점이야? 나 지금 635점. 100점만 올리면 되잖아. 그러니까 100점 올리면 돼. 근데 왜 하루에 100점이라 그래? 아니 나는 근데 내 목표는 챌린저가 아니니까 1000점이니까. 근데 요즘 1000점은 그 옛날이랑 좀 달라지긴 했어. 그 너도 개나 소나 동의하는 거냐? 아니 그거 아니라. 와 아니지 동의하는 거냐? 나는 1000점이 아니니까.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내가 개나 소나인가? 아, 너 100점이야? 나 1100점인데. 아, 진짜 너 지금 1100점이야? 네. 아니, 얘 목돈 존나 잘하더라. 잘하는 것도 많은데 좋은 거야, 챔피언이. 오케이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옛날에 비해서 솔직히 1000점이 좀 달라지긴 했어. 아, 그거 맞지. 맞아. 옛날엔 그 1000점의 위용이 있었잖아, 여러분들. 혹시 한 10명? 서버 10명 있었나? 이제 지금은 1000점이 뭐 한 100명? 80명. 이거 누가 뭐 이상하던데? 오박이네. 근데 나는 못 가긴 했어. 그릇이 안 되나 봐. 그것도 레전드. 배틀하 그럼 넌 지금 팀 구하고 있는 거야? 구하고 있죠. 아 뭔가 구해. 거짓말인 것 같은데. 에? 이미 구해놓고 살짝 그 구해놨으면 멸망자 안 나갔죠. 오피셜 일부러 늦게 막 다 말하면서 좋은 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? 야, 안 들어갔어. 내가 봤어. 아 확인했어? 아 확인한 거야? 분명 확인했어. 아 야 안 부르는 두절 못해서 아니 내가 이때까지 팀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간 팀들이 다 대기업이긴 해. 그러네. SKT. 아니 거기서부터 말고 그 어, 전부터. 어디부터? 일단 유럽에 레드불. 어 레드불. 레드불부터 갔었어? 레드불 바로 아래 단계인 그 창단한 팀. 거기부터 시작하고 그 중국을 갔는데. 중국도 어디였어? 내가 중국 2부 리그 팀이었는데 그 위에 있는 팀이 IG 직속이에요. 아. 그래서 IG가 중국 재벌 3세거든요. 그렇죠. 어. 근데 그 아래 팀이야. 그래갖고 주식 회사에서 돈도 엄청 잘 줘. 아, 돈 많이 줘. 야, 그래, 한국 오자마자 들어갔는데 SKT야. SKT 나왔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나씩. 야 대기업 길러네 진짜로. 야 근데 야 그 뭐야 레드불 팀은 좀 분위기 어때? 레드불이요? 어 무슨 분위기? 그러니까 막 숙소라든지 이런 거 존나 좋아? 아 숙소 지르긴 했음. 그 뭐지? 아 지려? 하나생명처럼 집을 아예 지어줬어요. 아니 집을 지어줬어 그냥? 어, 근데 있는 걸 산 게 아니라? 어, 있는 거 산 거 아니에요. 와 아, 프로 선수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 그냥? 아니, 그 집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그 네 달 동안 호텔에서 지냈다니까? 호텔에서 지냈다고? 그 레드불이 호텔 그거 숙박해주고 뭐 아침마다 9시 일어나서 뭐 조식을 먹으래. 그거 안 먹으면 손해라고. 우와 야 지린다. 호텔이니까 좋은 호텔이야? 개좋은 호텔. 아 오. 완전 5성급 호텔? 그냥 그 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온 만한 그 뭐 그 뭐냐 아, 뭐 그 정도... 에그마요 그런 거 나오잖아. 그거 있잖아 뭐 베네딕트 뭐. 그런 거 아~ 그런 걸 공짜로 주는 호텔이야. 아 에그베네딕트 같은 거 아침에 바꾸는. 아, 우와 아무튼 나... 4개월을 버텨서 그걸 또 집을 들어갔다? 일단 1인 1방.
내 방 크기. 야, 1인 1방을 프로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, 이거. 방 크기가 이거의 두 배. 이 방의 두 배? 이 방의 두 배. 그 게임 하는 곳이 그 하나생명 숙소 맞죠? 게임 하는 곳. 그만해. 와, 지린다 근데. 1인 1방은 지린데? 야, 1인 1방 복지가 개사기네. 나오기가 힘든데 1인 1방은? 근데 유럽은 다 1인 1방이야. 땅 크니까 또. 모든 팀이 다 그래? 그리고 유럽은 좀 개인주의 사실 심해서 좀 같이 방 안 쓰려고 맞아. 하는 거 많잖아, 맞지? 아, 생활 안 겸직하려고. 중국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한 방에 6명이 들어가 있어. 더블 침대로 3개를 두고 6명이 들어가 있어. 맞아? 근데 안 왔기 때도 거의 그랬어, 나. 거의 그랬어. 두 방에서 거의 다 잤지. 4명씩 자, 솔리 4명씩. 야, 뜨아라, 그러면 레드불 성적은? 그때 1부 리그 올라가는 거 승강전 했는데 거기서 강탈당하고 바로 그 숙소는 무용지물 됐지. 아, 그 숙소가 해체야? 아, 해체된 게 아니고 이제 못 올라갔어. 근데 갑자기 내년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유럽 2부 리그가 사라진 거야 갑자기. 1부 리그를 승강을 못해 아무리 잘해봤자. 그래서 팀이 해체됐어. 아, 그 막 이제 프랜차이즈 완전 된 거네. 아, 거기는. 그래서 레드불이 스폰을 이제 바이탈리티 그 팀으로 옮겨서 그 숙소를 제공해줬다는 썰이 있어요. 아, 바이탈리티에다가 프랜차이즈 맞아, 그거 돼서. 그래서 부차되기 전에 팀 하나 차리자. 응? 그러면 안 좋을까? 아니 형 그거 알아? 어. 요즘에 2부도 되게 비싸대 가격. 그래, 2부도 막 5억, 6억 몇 개 한다. 나 물 좀 와. 그건 아니고. 여기 탑 매물 있습니다. 연봉이 너무 비싸 너는. 예? 여기 원딜러 한 명 있고. 그냥 하나 쓰면 그대로 가자. 아, 다 나왔나? 다 나왔어. 아, 다 나왔네? 솔직히 승강전은 이길 수 있잖아 형. 누구 이겨야 되냐 근데 우리? 하나생명 이겨서 올라가면 레전드인가? 하나생명 만들어가지고. 그러네. 하나생명을 이기면 레전드네. 와, 레알 레전드. 아니 지금 트활, 보노, 템트, 상윤키. 템트 나왔어? 아니 안 나왔구나. 그 미드 라바인가? 아니 라바도 안 나왔네. 아니 나왔어. 미드만 구해. 자, 갑이랑 미드가 아직 안 나왔어. 나머지 다 나왔어. 그럼 미드를 아프리카 BJ 중에 한 명 구해. 없어. 탈문장인 이상호 있는데. 어? 왜? 나 필요해? 뭐? 라이프 코치를. 라이프 코치? 예. 네. 아, 코치 쌉 가능이 진짜로. 저희 식단 조절만 좀 잘해주시면 돼요. 아, 근데 나는 게임적 플레이 코칭 들어가야지. 아, 가능하다니까 진짜로. 요즘 실력이 잔나 아니라니까. 신은 좀. 아니, 신은 사람이 아니잖아. 아, 신은 못 깨지. 저기 추상적인 그런 존재니까. 그럼요. 실존하지 않잖아. 아, 최기명 씨는 근데 어디 들어갔는데 왜 연습장 들어갔다 발표가 안 나와? 원래 그거 늦겠던. 왜? 나도 SKT 들어갔을 때 크리스마스 지나고 떴어. 아, 원래 들어갔었는데. 그러니까 연습생이 그냥 연습생만 주구장창 하는 건지 아니면 주전으로 뭐 서브까지 로스터 등록돼서 되는 건지 그게 또 다르긴 해. 그게 달라 완전? 계약 자체가 다른 거야? 처음에는 계약 자체가 다르지.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별의별 계약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막 주전 그니까 확 주전을 나 무조건 주전이다 이렇게 하는 계약도 있고 뭐 별의별 계약이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정확하게는 모르고요. 어, 벌써 밥 다 먹었어? 좀 있어. 슬슬 배부른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무조건 주전인 계약이 있어요? 있어. 야, 주전 완전 그냥 주전 확정. 확정. 어. 그러면서 서브를 구해. 그 서브는 뭔데냐? 존나 어이없긴 해. 그러니까 나는 뭔가 주전 경쟁은 좀 시켜야 되는데 주전 무조건 확정되는 계약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나는 좀 느낌이 달라. 왜? 원래는 막 주전 경쟁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. 그러니까 물론 주전 경쟁은 많은데 나는 근데 팀원을 교체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. 그냥 5인으로 간다. 5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냥 완전 딱 5인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팀원을 교체한다는 거는 그 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, 내 생각에. 뭔가 안 맞고 뭔가 안 되니까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바꾸는 거 나는 그러니까 우리 팀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팀도 좋아 보이지 않아. 딱 봤을 때 아, 그거 봤어. 아, 얘네가 흔들리고 있구나. 얘가 뭔가 썼을 때 문제가 있구나. 그냥 난 이렇게 딱 느껴져. 그러니까. 난 10인. 왜?
내부 스크린 딱 돌리면서 폼 더 오른 사람 딱 내보내고. 와 탁, 진짜 탁, 내부 탁, 스크린 안 해봐서 그래요. 진짜 나 그 말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는. 왜? 우리 스케줄 알려줘요? 왜? 자 12시 기상해 밥 먹어 아침 아예 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스크림을 해 5시부터 7시까지 그 쉬어 2시간 잘 수 있으면 자고 7시부터 10시까지 또 스크림해 저녁밥 먹고 11시부터 1시까지 스크림해 또 내전 있잖아? 그러면 2시부터 이제 새벽 6시까지 스크림을 해. 스크림 하려면 내탕 뛰는 거야? 내탕! 너희 그랬어? 아니 우리는 요즘에 그러니까 썸머 때는 거의 안 그랬고 옛날에는 우리 그러니까 너 지금 어디 팀 말한 거야? 우리 팀 말한 거야? 여러 팀. 아니 왜냐면 약간 비슷한데 조금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그러니까 얘가 말한 것 그러니까 얘가 말한 것도 했었고 우리 팀이 내가 볼 때 연습량 1등이었어. 내가 그러니까 이 썸머 빼고 그냥 하면 빡셀 때 얘기 좀 해줘봐. 어느 정도야? 이름 시켜봤어. 오. 아니 아침 하루니까 몇 시 기상에서 몇 시 어떻게 되는데? 아, 그러니까 제일 빡셀 때가 이거야. 그러니까 이게 솔랭이랑 스크림이랑 다른데 대부분 한 12시에 일어나서 1시 시작을 해. 어쨌든 1시에 시작을 하고 대충 한 4, 5시에 끝나서 4시 내가 말한 대로 5시, 7시까지 쉬어. 그 다음에 7시부터 10시나 11시까지 해. 그 다음에 12시까지 밥 먹거나 뭐 쉬어.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내전을 돌려. 12시부터? 6시간을 안 쉬고. 그럼 솔랭 언제 해? 안 해. 이거를 작년인가 이번 년도 스프링에 안 했나? 이번 년도엔 이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제일 빡셌을 때가 6시간을 안 쉬고 스크림을 할 이게 솔랭을 6시간 하는 거랑 스크림을 10시간 하는 거랑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피드백 또 많이 해. 많이 해 막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한 판 더 할게. 어 이게 게임을 하는구나. 나는 이제 잘 될 것 같은데요? 그래 여기까지 하자. 아 그런 느낌으로? 나는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이렇게 했는데 15판 했어요. 그때 싸이온 우르고 메타였거든. 우르고선 10판하고 싸이온 5판 했어요. 15판 하는 동안? 그냥 밴도 안 되는 챔피언에 그 챔피언이 계속 사기여서 싸이온 우르고만 15판했어요 그냥. 와 아반드 탑은 또 그랬으니까 상대 탑은 싸이온이고 내가 우르고시는 내가 싸이온이고 상대 우르고시야? 아 존나 짜증나 일단 그 메타를 아니 그 라인전 15게임으로 가야 된다니까? 그래서 그걸 잘해. 그 느리겠네 진짜로. 그래서 그 상성을 잘해. 그걸 하루 종일 했어 진짜로? 아트 우르고도 많이 나왔을 거야 아마. 그래 나도 바루스만 맨날 해가지고 바루스 안 해 그래 솔랭에서. 너무 재밌었어. 바루스 솔랭 그 대회에서 옛날 한참 막 그 바루스 브라운 바루스 탄켄치 나왔을 때 이게 바텀 무난한 거 시키려고 하니까 바루스만 뽑는 거야. 아 그 뒤로 바루스 안 해. 솔랭에서는 개노잼이잖아. 원래도 노잼인데 아 심혜경 방종했어요. 좀 새롭게 나온 떡밥입니다 여러분들. 저희도 보다가 그냥 이거는 지금 심혜경이 극찬한 장어거든요. 맛있겠네요.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막 굉장히 맛있어요. 일단 그쪽에는 뭐 새로운 소식 있나요 여러분들? 새로운 소식 새로운 소식 좀 가지고 온 거 없나요? 여기 그냥 하나 섞었다고. 아 시맥 피절 그 장어 식당에서 먹어야 맛있다고 했다는데? 네 전화해봤는데 방송이 안 된대. 아 그치. 근데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알바분이 받았어 내가 볼 때 전화를. 사장님이랑 말해보면 다를 수도 있어. 그 알바분이 맞지.